어제 이제 우리가 대선을 향한 그 선대위 인선을 마치고 오늘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. 앞으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가지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그 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가고자 합니다. 먼저 고뇌에 찬 결심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선대위에 참여하셔서 저와 새누리당의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갖고 계신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우리 미래를 바꾸고 또 열어가는데 모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국민의 꿈이 모든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앞으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그 새누리당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그 어떤 갈등 이런 것을 넘어서 화합된 모습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아름다운 그 선대위의 모습으로 이번 선거를 꼭 승리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그동안에 이런 결심해 주시고 또 많은 마음을 주신 그 여러분들께 제가 반드시 승리해서 100%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그 네 분의 말씀을 한번 듣고 또 우리 한강욱 수석 부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우리 김무성 본부장님도 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.